하늘에서 문 열린 비행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고요? 승객이 열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 얘기요. 장윤성 기자. 이게 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 오늘 오전 11시 예. 58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제주를 떠나서 대구로 향하던 그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이 상공에서 열리는 지금 그런 사고가 나가는 발생... 영상이 저겁니까? 열린 채로 지금 날아가는 열린 채로 지금 그래서 지금 공포의 10분이다라고 그 당시에 탑승했던 탑승객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러다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저게 문이 열렸는데 63 빌딩 높이니까 한 200m 조금 더 되는데 그 상공에서 문이 열려서 비행기가 날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두 194명의 탑승객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저 사건으로 6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기절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좀 아비규환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은 왜 열린 겁니까? 지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비상구 쪽에 앉아 있었던 탑승 승객이 어떤 레버, 비상구 레버를 건드리면서 문이 열렸다는 진술이 있어서 승객이 관련된... 그걸 건드려서 문을 열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나온 거는요? 예, 30대 남성인데요. 이 남성이 왜 갑자기 비상구 레버를 건드린 것인지 혹시 심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문제의 승객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승객인데 이 승객이 지금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재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본인이 심리적 불안을 호소한다는데 승객들이 더 심리적 불안 아닙니까? 문이 열린 비행기를 타고 지금 내린 거잖아요. 착륙할 때. 그러니까 거의 이제 활주로에 거의 다 와가 있는 상황이긴 예. 했었는데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 속에 있고 특히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예. 아유, 오늘 비행기 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 뭐 많이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지금 정리돼 있는데 오늘 오전 11시 49분이에요. 제주에서 대구로 가는 비행기인데 여기 보면 제주의 초중등 육상선수,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탔다 그래요? 승객들이 거의 200m 가까이 탔는데 착륙 직전에, 그러니까 착륙하러 비행장으로 나가는데 한 200m 상공에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생각하시죠. 영화에서 비행기 사고 날 때 뭐가 비행기가 문이 열리거나 비행기가 파손돼서 공기하고 접촉되면 막 빨려나가는 막 이런 무서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바람하고 통하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을 거거든요. 착륙 후에 9명이 병원 이송 그리고 경찰은 해당 남성 권고했다. 민현주 전 의원님 지금 문제점들이 뭐로 보입니까? 지금 이게요.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이 사고의 기사를 접하고 제일 놀랐던 것이 아 저렇게 쉽게 열리나 문이. 아 문이 비상문이 네. 저렇게 네.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착륙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다들 안전벨트 하고 있고 스튜어디스 분들이 가만히 계셔라라고 분명히 안내방송 하고 있거든요. 예. 저 정도면 이미 스튜어디스들도 자리를 다 착석하고 그렇겠죠? 있는 상황이죠. 착석 상태였겠죠. 네. 그런데 비상구에 물론 성인들이 앉아있고 이륙하기 전에 비상구 쪽에 앉아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설명들을 좀 해줍니다. 혹시 비상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이렇게 설명들을 원래 하는데. 원래 비상구에 앉아있는 분들은 약간 좀 체격도 좋고 힘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가 수치여서 나중에 비상사에 네. 같이 협조합니다. 이런 거 당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인들이 앉죠. 예. 네.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오케이 하고 그러니까 동의를 하고 앉은 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쉽게 손을 댄기만 해도 문이 열리는 정도로 아니, 그렇게 부실한가. 이게 착륙 상태에서 연 게 아니고요. 비행기가 물론 그렇죠. 착륙을 날고 있지만 하늘 상공에서 열린 거예요. 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영화에서 보면은 예.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조종사라든지 스튜어디스가 뭔가 좀 조작을 해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니 무슨 방문도 아니고 그렇게 열립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비상구 저 정도면 그냥 손만 대도 열렸다는 걸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까지 비행기 문이 운항 중인 비행기 문이 이렇게 쉽게 열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승객이 그 비상구나 이런 쪽에 날개 쪽에 앉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사항을 주지를 시키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비행사 쪽 비행기 쪽에도 비행사 쪽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사해서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고 입법사항들이 있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게 이 정도 사안으로 끝났으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더 큰 불상사였으면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거요? 자, 김성태 전 의원님이 현역 의원실에 국토부 이런 거 담당하셨으니까 이 비행기, 항공기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항공 그 승무원이라든지 기장이는 예. 분들은 뭐 상당히 항공 안전 그 훈련이나 교육을 매년 받아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 정도면은 말 안전벨트 제대로 착용 안 했으면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예. 좀 전에 민은주 의원님 지적대로 이 비행기가 계류대에 정확하게 들어온 난 이후에 승무원들이 문을 여는 것 그 자체도 레벨을 돌려가지고 상당히 꽤 힘을 줘야 열리는 문이에요. 그렇게 무거운 문인데. 문이죠, 상당히. 예. 그런 문을 이렇게 물론 만 한 250m밖에 안 됐어요. 예. 곧 뭐 착륙을 할 직전이니까요. 직전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30대 아무리 건장한 직원이라도 그래도 상당한 공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문이 쉽게 열렸는가? 지금 여기 예. 보면 이게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가 이 얘기했어요. 고도가 예. 높았다면 기압 차이로 그러니까 비행기 실내와 밖에 기압 차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이 안 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압력이 커서 문 자체를 못 여는데 착륙 과정에 고도가 낮아서 압력이 적어서 열 수 있었다. 이 뜻이에요. 저는 지금? 이 설명을 100% 동의 안 해요. 아무리 고도가 낮아 있지만은 불과 250m밖에 안 됐지만은 그 30대라 하지만은 저 문을 열 때는 상당한 힘을 더군다나 외부의 공기 기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공기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받는 상태고 두 번째는 이제 비상구 주변에는 항공 안전 보호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만 15세 이하의 또 청소년 아동들은 못 앉게 돼 있어요. 아. 노약자나 임산부 이런 분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을 갖다가 이 비상구 주변의 이 착석 그 규정을 승무원들이 제대로 또 지켰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그렇죠. 게 천만다행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이제 예. 이 아시아나 항공하고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 예. 지금 합병한 것은 이미 발표되고 그렇습니다.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세계 지금 항공 그 국가들의 승인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이 항공 전문가들은 이게 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가뜩이나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정비 부분이나 아. 이런 뭐 성문들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아 우리 합병해서 뭐 이런 문제 이런 걸 빨리 좀 조속하게 예.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우리가 저 애국 미국이라든지 예. 지금 현재 중국 몇 개국 남았는데 예. 이런 문제가 빨리 풀어져서 이 합병 통합 문제가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보도를 통해서 나온 목격자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승객 말하는 거죠. 한 남성 승객이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도착을 안 하는 거야? 라면서 갑자기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니 도착을 안 하긴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도착을 안 한다고 문을 벌컥 연 거예요? 비행기 문을요? 이게 버스 문이라도 큰일 날 판에 지금? 김현종 위원장,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많은 게 당시에 승무원들은 왜 저지를 못했을까? 이거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성태 전 의원님은 200m라도 공기 압력이 상당했을 때 그렇게 쉽게 문 열리는 문이었던가, 이게. 그리고 이 정도면요, 이거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걸 좀, 이거 나중에 지금 문제 승객도 승객이지만 항공사 부분도 따져볼 게 많아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저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니 그 옆에 계시던 승객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저걸 보고요. 그러니까 그 뭐 저기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조종사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안내원이나 저기 스튜어디스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저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좀 안 되는데 저 상태로 그대로 착륙을 했다 그래요? 열린 그러니까. 채로. 문이 열린 채로? 네. 그것도 더 깜짝 놀라요. 원인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문이 열리면요. 밖으로 열려요. 비행기 기체 밖으로 열려요. 안으로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닫을 수는 없어요. 이미 열린 그러니까 거랑. 이미 열린 상태에서 누구도 안전벨트를 풀고 움직였다가 더 큰 일이 발생할 때 날아가는 거네요. 날아가는 그러니까 거죠. 승무원들이 그 사고가 난 이후에 그걸 문을 닫을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설명도 좀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아무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